네, 오늘의 두 번째 매치 에버에잇과 SKT의 대결까지 함께 하셨는데요. 그 결과 4연패 급에서 벗어나며 다시 한번 건재함을 보여준 SKT MVP 인터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아, 변 선수 오랜만에 승리입니다. 네. 4연패를 끊었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? 저희가 승리하는 게 좀 낯설어진 점은 좀 처음인 것 같아요. 와, 좀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사실 좀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경기력이 좀 다행히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. 네. 예, 페이커 선수도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 플레이 영상 보면서 뭔가 이렇게 감상해졌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. 좀 많이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나요 오늘 경기를? 네,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수가 지금까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. 실수를 줄이는 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고요. 최근에는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경기에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했고 네. 오늘 전체적으로 실수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뭐 그동안에 약간의 부진도 있었습니다만은 연습량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들도 뭐 들려왔거든요. 실제로 좀 연습량이 많이 늘어났나요 팀에서? 네, 저희가 그 4연전 끝나고 이제 전부 다 패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좀 선수들이랑 이제 저희가 부진하는 이유랑 또 이제 그동안의 실수들 혹은 또 좀 경기력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좀 다 같이 이제 코치님이랑 감독님이랑 선수들 다 같이 고민 많이 했고 또 뭐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. 예. 아, 그래서 1세트 얘기로 들어가 보면 노골적으로 뱀픽에서부터 뭔가 그렇죠. 그냥 우리는 한타를 할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조합을 구성한 느낌도 받았었거든요. 실제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오신 건가요? 예를 들어 오리아나도 좀 빠르게 뽑은 게 그렇죠. 되게 좀 재밌어 보였거든요. 어떻게 준비가 됐던 건가요? 일단 저희가 게임 시작하기 전에 예. 이번 판은 한타 조합으로 가자 이건 아니고요. 예. 그냥 저희가 처음에 오리아나를 선택한 거는 제가 좀 안정적으로 뭔가 미드에서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오리아나를 선택했고 나머지 팀원들이 이제 오리아나에 맞춰서 점점 하나씩 뽑은 거라서 근데 예. 뭐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한타 조합이 나온 것 같은데 딱히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. 오리아나 일단 뽑아놓고 그거에서 조합을 이제 맞추다 보니까 공생보다. 그런데 벤 선수 같은 경우에도 트리스타나를 이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네. 오늘 처음으로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. 네.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? 뭐 스크림에서 좀 많이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게 한타 조합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라인전도 그렇게 막 부족하지 않더라고요. 근데 또 가면 갈수록 그렇죠. 이제 트리스타나가 좀 좋으니까 그래서 좀 고른 것 같아요.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트리스타나가 아직 지금까지도 정말 좋은 픽이다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거든요. 맞습니다. 네. 거기에 대해서 뱅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사실 라인전을 풀어가는 단계가 트리스타나가 2대2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.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2대2가. 네. 근데 이제 점프랑 저희가 또 알리스타를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또 칼리스타가 갱킹 압박을 좀 많이 받거든요.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정글러 위치를 좀 많이 보면서 하면 저희가 2대2가 그렇게 좋진 않아도 상대가 이제 갱킹까지 생각하면 쉽사리 이제 라인을 밀긴 힘들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결국 좀 팀적인 움직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아, 그리고 페이커 선수는 이번에 이제 바뀐 버전에서 뭐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잖아요. 딜러 쪽에서는 뭐 드락사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고 또 탱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드가 상대적으로 가장 영향을 좀 덜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? 더 게임하기 편해지셨나요? 저는 아직까지는 막 이전 패치랑 크게 달라진 거는 미드 라인에서는 없고요. 예. 뭐 대신에 탑에서 좀 변화가 있었고 정글도 변화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요즘에 솔랭을 많이 하면서 뭐 다 같이 다른 팀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정글이랑 탑 부분에서는 많이 연구를 해서 오늘도 뭐 그냥 잘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1세트 활약하는 장면이 혹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같이 보면서 네, 이야기 나눠볼게요.
이게 원래 막 쉽진 않았거든요. 1세트가 상대도 저항이 그렇죠. 좀 만만치 않았었고 여기서 이제 발언을 먹고 나서 이니시 걸었던 장면이에요. 상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과감하게 막 들어갔는데 발언 콜이라든가. 저때 아마 상대가 불륜을 이제 맞습니다. 할 때 상대가 이제 정글러가 먼데 저희가 상대 정글러가 오기 전에 발언을 이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쳤고 또 그다음에 칼리스타가 플래시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콜을 하면서 그냥 캐치를 한 것 같아요. 예. 알겠습니다. 1세트 그래서 뭐 쉽지 않은 승리였지만 결국에는 시원하게 이제 승리를 가져가셨는데 2세트에서는 또 상대가 미드를 4개나 밴을 했어요. 갈리오, 탈리아, 르블랑, 카시오페아 뭐 이런 식으로 미드 견제를 계속 들어갔었는데 그게 좀 부담을 느끼진 않았습니까? 페이커 선수? 요즘에 다른 미드라이너들도 그렇듯이 챔피언 폭이 꽤 넓어요. 할 수 있는 게 예, 네, 그렇죠, 그래서 그렇죠. 미드 저격밴이 다른 경기에서도 심심찮게 나오는데 거의 다른 팀들도 다 미드라이너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요즘 루시안을 보면 이제는 뭐 예전에는 뭔가 카운터핑 느낌으로만 썼는데 지금은 그냥 대놓고 쓰는 느낌도 있을 정도로 많은 미드라이너들이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루시안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신드라 상대로 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제가 이전 경기에서 이전 경기는 아니고 네 예. 진여전에서 신드라 루시안 구도를 한번 해봤었는데 루시안이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오늘 일단 이 경기에는 AD 챔피언이 부족해서 루시안으로 갔고 예. 상대가 신드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. 두 번 사용했는데 두 번 모두 승리를 가져갔고 그때도 제 기억으로 이제 MVP를 받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? 그때도 루시안으로 해서 이제 MVP를 받았던 신드라 상대로 그랬나요? 기억이 잘 네. 너무 많이 받아서 기억 못하는 거예요. 네. 그 루시안의 활약 장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. 이야기 나눠볼게요. 보면서 이때 앞으로 달려들면서 상대를 아이콜과 함께 그리고 운타라 선수가 참 미드 쪽에 자주 와줬던 것 같아요. 아 네. 탑에서 저희가 게임 시작부터 의진이가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. 그냥 자신만만했어요? 네 그냥 미드 계속 올 수 있다고 네 그렇게 말을 해서 예. 또 의진이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미드도 정글도 저희가 유리했고 미드도 유리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아 그리고 바텀 같은 경우도 또 계속해서 주도권이 있었거든요. 네. 실제로 트리스타나 알리스타 그렇게 같이 써도 굉장히 좀 주도권 잡기가 괜찮나요? 아직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. 사실 예. 제가 이제 트리스타나를 준비를 하면서 좀 무서운 챔피언들이 조금 있었거든요. 네, 근데 물어봐도 되나요? 말씀해주시네. 네? 근데 칼리스타를 먼저 픽을 하셔서 이제 예. 충분히 사용해도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네, 아무래도 선픽하기에는 좀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분명히 카운터 치는 픽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용할 수 있다. 네. 그게 어떤 건지는 전략상. 네, 네. 사실 그것도 많이 준비를 못해봐서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예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승리하고 나서 김종규 코치가 들어와서 굉장히 뭔가 감격스러워하면서 이렇게 한 명씩 다 다독여주는 게 또 인상적이었거든요. 실제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힘든 기간일 수 있었는데 그때 그렇죠. 시즌에서는 어떤 식의 이렇게 얘기들이 좀 있었나요? 네 코치 네 코치님이 네. 요즘에 유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예. 네, 그래서 저도 좀 오늘만큼은 진짜 이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, 오늘 이겨가지고 뭐 기뻐하신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한시름 덜으신 것 같아요. 아 네. 기쁘다기보다는 드디어 옆에 끊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. 그동안 좀 워낙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요. 감독 코치님 뭐 선수뿐만 아니라 그래서 남은 대진이 이제 타이거즈 그리고 KT BBQ전이 남아있습니다. 거기에 대한 각오한 말씀도 뱅 선수가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인가요? 뭐 팬분들께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셔도 되고요. 저희가 예. 최근에 4연전 하면서 굉장히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지금 어쨌든 연패를 끊었고 앞으로 최대한 나아지는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페이커 선수도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. 저희가 지금까지
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렇게 연패한 적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SKT가 처음이죠. 맞습니다. 네, 근데 네 저도 마음 고생이 심했지만 팬분들도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서는 저희가 이전과 같은 모습은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두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요, 제가. 아, 네. 제가 사실 오늘 MVP를 받게 될 줄 몰랐거든요. 근데 아, 네. 제가 최근에 좀 굉장히 잘못된 발언으로 좀 많은 분들께 좀 상처를 드린 것 같은데 저 스스로도 좀 굉장히 프로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또 그런 것 제외하고도 저를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좀 저를 보면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그걸 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많이 저 스스로 많이 부끄러웠고 또 많이 반성 중인데 아직까지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아직 반성을 좀 더 해야 되겠고 최대한 프로로서 이제 경기력으로 보답을 하고 또 평생 좀 죄를 씻으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뱀 선수에게 경기의 박수 부탁드리겠고요. 네, SKT 오랜만이기에 더 뜻깊었을 오늘의 승리 많은 팬들이 응원해주고 있는 만큼 남은 2라운드 경기 힘내주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두 선수와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